됐어, 상처 받았어. 아, 병원 봐. 자, 이거는, 김가루. 자, 서민이 고마워, 땡큐. 아, 오늘 반찬이 많아. 김치, 콩, 연근, 버섯, 이거는 양파인가? 그 다음에 두부, 감자. 알았어. 야, 고마워. 네, 서민이 형. 다음부터 그러면 안 돼. 나 마음이 약하다. 조금 있으면 저기 유튜브도 들어와. 이따 피파 하면은 한 수우 형 오더라고. 5억 토너. 9시에 5억 토너하고 끝나고 추첨하고 끝내게. 그럼 딱 맞잖아. 그 전에 스케줄하고. 왜 5억 토너먼트냐면 구단 가치가 5억 넘으면 안 되거든. 구단 가치가 5억 이내야. 그래서 5억 토너먼트입니다. 참가자 중에 한 명 뽑아서 자 문상 5,000원 줄게. 결승전 가면은 이제 도전 기회 주고. 자, 손잡아 어서 오시고. 어, 맛있네. 어, 이제는 어서 와요. 왜 이제 왔어? 원래 이렇게 먹는 거 아니야? 원래 반찬 이렇게 한 번에 다 먹어. 한 번에 밥 한 번 먹고 하나씩 다 먹는 거 아니야? 나 원래 그렇게 먹는데. 내가 그래서 반찬 도둑이야. 마르시님도 어서 오시고. 나 어제 저녁 안 먹었는데? 여자친구 있잖아. 왜 먹어 내가? 아, 좀 있으면 여자친구 생일이라 선물 사줘야 되는데. 날 자극적인 거 좀 썩 좋아하는 편은 아니라. 담백한 거 좋아해, 담백한 거. 야채를 좋아하는데, 야채 좀 담아갖고. 집에 야채가 많아. 어제 짜장면 먹은 사람. 어, 고마워. 땡큐. 창민이 고마워. 트레이드 스케줄 네이버 카페. 이마에, 이마에 오른쪽 왼쪽 움직여? 뭔 뜻이야? 이건 뭐, 아, 여기 이렇게 뭐 핏줄이 움직이나? 그 얘기야? 아, 너무, 아이씨. 선물 사달라고 선물 사주겠어. 시계 사주려고, 시계. 너무 비싼 거 말고. 저렴하게. 3팩도 잘 쓰면 괜찮은 것 같은데. 근데 왜 3팩을 써? 이유가 뭐예요? 안정환 축하 여기야. 아, 4억짜리 다 3억도 타고 개소네네, 개소네. 의자 이거 30만원. 편하긴 엄청 편해. 40만원까지 줬나? 아, 얼마지? 30만원, 33만원이나 줬던 것 같은데?
둘 다 비싸. 큰맘 먹고 샀다. 근데 이거 사기 전에 허리가 많이 아팠는데 이거 사고 허리가 확실히 덜 아파. 좋네. 오늘 또는 9시 할게. 9시에 야 수수깡 어서 오셔가. 이거 AKLH인 이거 프로게이머들이 저기 앉는 그런 의자잖아. 나도 한번 사봤어. 난 협찬도 안 들어오잖아. 그래서 내 돈 주고 샀어. 협찬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다가 허리 부서지겠어. 그래서 뭐 어떻게 해. 내 돈 주고 샀지. 건강식이야. 사막 임재 선수 할지 모르는데. 임재 선수는 한 방도 안 써봐서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몰라. 밥 먹고 와. 황선영은 그냥 황선영 쪽에 큐떡 주면 되잖아. 큐떡 황선영 침투 잘하니까. 아 안정환 이해하는 황선영이 안정환 미안. 밥 다 먹었네. 엄청 빨리 먹었다. 황선영 쪽 나는 헤딩은 좋아. 황선영 헤딩만 좋아. 딴 건 별로야. 여령 강좌를 안 봤구나. 여령 강좌를 봐야지. 우린 처음에 피파는 수비가 제일 중요해. 수비. 시세는 아무도 모르지. 다른 주님 어서 와요. 야 이거 두부 다 먹어버리자. 5월달에 내 생각에 버닝 이벤트 대박으로 할 것 같아. 패키지랑 그때 오르지 않을까?
이번에 어린이날, 어린이날이랑 또 무슨 날이랑 뭐 이렇게 껴가지고 선거도 있어가지고 엄청 길게 이번에 쉬잖아. 중간에 뭐 하루 있긴 한데 징검다리 휴일인데 석가탄식 해갖고 엄청 이번에 버닝 많이 줄 것 같아. 1억 8천짜리 강은 안 되고. 아이고라. 아, 중간고사가 15일이야? 아, 짜증나네. 이거 언제 쉬어? 쉴 땐 쉬어야지. 야, 놀 때 놀아야 공부도 할 맛이 나는 거야. 그치? 뭐 놀지도 못하고 시험 공부하려면 공부가 안 돼. 아, 배불러. 연휴에 놀러 가는 사람 있나? 연휴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다 그 징검다리 휴일 최고의 휴일인데 놀러 가잖아. 나는 그때도 하루도 안 빠지고 방송하겠지? 아, 배불러. 아, 여자친구 카톡이라 바로 대답해줘. 다른 사람 카톡이면 좀 카톡 안 하고 좀 쉬어 뭐 이따가 보내도 되는데, 여자친구 카톡은 그냥 칼답. 잠시의 지체도 있어서는 안 된다. 칼답. 칼다. 그치? 이래야 여자친구한테 사랑받지. 아, 칼다 안 보내면 여자친구들 막 엄청 막, 아, 장난 아니야. 알지? 더 이상 얘기 안 해. 여러분, 나중에 막 만나는 여자친구랑 오래오래 만나려면 무조건 칼답 해야 돼. 친구도 말이야, 친한 친구나, 나한테 잘해주는 친구한테 항상 칼답 보내고, 나한테, 아니, 혼나진 않지. 그냥 칼답하는 거는 그냥 내가 너를 위해 이만큼 노력한다. 내가 아무리 바빠도 너한테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한 일종의 작은 제스처라고 할 수 있지. 아니, 경영에 왔어. 작은 나만의 제스처야. 보다 방송하는 거 뻔히 아는데 뭐 좀 늦게 보내온다고 뭐라고 하겠어. 아, 영어 A가 또 떨어져. 밸런스, 유발로 유발이가 다 떨어져. 좀 있으면 다 떨어질 것 같아. 이거 A 또는 뭐 여기 A도 지금 여기 A 잘 안 보여. 여기 A도 지금 막 떨어. 여기 A도 지금 막 떨어지려고 그래. 떨어지려고 그래. 막 이거 막 빨 한 번 빨 때마다 이거 막 알파벳이 떨어져. 나중에는 네모짜리 전광판만 남겠어. 여기다가 이제 다 떨어지면 여리형이라고 써야겠어. 여리형 밑에 www.여리형.com 이렇게 딱 써야겠어. 그때까지 기다리자. 이제 양치해야겠다. 도돈이 어서 가끔 방송 들어오긴 하는데. 이제 여자친구가 여리형 방송을 도와주는 게 좀 있어. 좀 도와주는 게 있어서 뭐 다 알고 있더라고. 자, 그러면 다들 추천과 즐겨찾기 업화보 부탁드리고, 스케줄 신청 좀 들어왔냐? 스케줄 신청? 나 양치 좀 하고 올게요. 양치하고 와서 피파 시작하도록 합시다. 빠빠빠 삐빠 김준호 어서와요.